포르쉐가 파나메라 4 이하이브리드와 파나메라 4S 이하이브리드를 추가 공개하며 신형 파나메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합니다. 파나메라 4 이하이브리드는 효율적이면서 다재다능합니다. 개선된 304마력의 2.9리터 V6 바이터보 엔진과 이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결합으로 더욱 강력한 가속력을 제공하는데요. 470마력의 시스템 출력과 66.28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1초, 최고 속도는 280km/h입니다. 여기에 순수 전기 주행 거리는 96km로 증가했습니다. 파나메라 4S 이하이브리드는 드라이빙 다이내믹은 물론 높은 회전 범위에서의 지속적인 동력 전달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습니다. 353마력의 2.9리터 6기통 바이터보 엔진이 탑재됐으며 총 544마력의 시스템 출력과 76.47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파나메라 4S 이하이브리드는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단 3.7초에 불과하며 최고 속도는 290km/h입니다. 이전 세대 대비 모든 파나메라 이하이브리드 모델은 늘어난 전기 주행 거리, 빨라진 충전 속도, 향상된 스로틀 응답,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강화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총 용량 25.9kWh의 새로운 고전압 배터리는 이전보다 약 45% 증가했는데도 11kW 온보드 AC 차저로 2시간 39분이면 충전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전기 모터는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190마력의 출력과 45.88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최적화된 무게로 효율성을 높인 하우징과 포르쉐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오일 냉각 순환 장치에 통합됩니다. 향상된 스로틀 응답은 스테이터 내부에서 로터가 회전하도록 설계된 인터널 로터 디자인을 통해 질량 관성을 50%까지 줄입니다. 최대 88kW 회생 제동 가능한 전기 모터는 파나메라 이하이브리드의 전기 주행 거리도 크게 늘렸습니다. 신형 파나메라의 디자인은 스포티하고 개성적입니다. 전면부는 새롭게 디자인된 기본 사양의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수평으로 위치한 추가 에어 인테이크가 특징이며 측면 라인은 실버 컬러 윈도우 트림으로 더욱 돋보입니다. 후면부에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테일라이트와 프레임이 없는 리어 윈도우가 특징입니다. 신형 파나메라 4 이하이브리드는 19인치 휠, 블랙 컬러 브레이크 캘리퍼,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며 혁신적인 고해상도 HD 매트릭스 LED 조명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신형 파나메라 4S 이하이브리드는 파나메라 에어로 디자인의 20인치 휠, 실버 컬러 스포츠 테일 파이프 및 레드 컬러 브레이크 캘리퍼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며 애시드 그린 및 블랙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는 옵션입니다. 신형 파나메라 4S 이하이브리드의 브레이크는 프런트 엑셀의 10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하며 21인치 휠과 함께 포르쉐의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르쉐는 신형 파나메라의 모든 모델에 E밸브 댐퍼의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어댑티브 이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하는데요. 혁신적인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액티브 서스펜션도 이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견인력과 코너링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E밸브 기술이 적용된 각각의 댐퍼에는 400V 시스템으로 리바운드와 컴프레션 방향 힘을 축적하는 전기 구동 유압 펌프가 장착됩니다. 서스펜션은 불안정한 노면에서 차체의 움직임을 대부분 흡수하고 다이내믹한 주행 상황에서도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시킵니다. 최대 13Hz에서 작동하는 댐퍼는 초당 최대 13회까지 세팅을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주행 상황과 노면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피칭 및 롤링 현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정하고 정차 시 도어를 열면 승하차에 용이한 높이로 차고가 조절되는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신형 파나메라 4 이하이브리드와 4S 이하이브리드는 공기 정화 시스템과 파크 어시스트, 최대 15W 무선 충전 가능한 스마트폰 거치 공간 등 확장된 기본 사양을 제공합니다. 또한 리어 엑셀 스티어링, 리모트 파크 어시스트,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휠 베이스가 더 긴 이그제큐티브 바디 타입 모델은 사존 자동 온도 제어와 같은 옵션과 또는 대형 센터 콘솔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합니다. 신형 파나메라 4 이하이브리드와 파나메라 4 이하이브리드 이그제큐티브의 국가별 특별 사양을 포함한 독일 시장 판매 가격은 123,400유로, 134,400유로, 파나메라 4S 이하이브리드는 138,200유로부터 시작합니다.
국내에는 신형 파나메라 4 이하이브리드 모델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미정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파나메라 이하이브리드 공개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